예, 서영일 기자의 보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개 지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호흡기 클리닉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동네 의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노란색 선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진찰료 5,000원을 내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1층 일반 진료실과 동선을 분리한 겁니다. 호흡기 클리닉 공간에서 최대한 환자들을 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인 수납과 유리벽 등으로 접촉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가에 위치한 동네 병의원들 대부분은 이렇게 동선 분리가 어렵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의료진과 일반 환자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까가 제일 문제고. 호흡기 클리닉에서 확진받은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작은 동네 의원이 감당하긴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선장에 적용돼서 운영되기에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좀 무리이고. 그런데도 정부는 동네 병의원 참여안을 지난 14일에 발표한 뒤 협조 공문은 19일에야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발령된 겁니다. 어떻게 지금 그 감염병 예방을 할 것인지 지금 메뉴를 만들고 있고.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광주와 평택 등 네 곳에 43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운영 상황을 모니터한 뒤 전국 654개 클리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